여러분은 지금 빌보드 코리아를 보고 계십니다. 렛츠고! 안녕하세요! 우리는 G유닛! 키워주세요! 안녕하세요, G유닛의 람. 안녕하세요, G유닛의 유진. 안녕하세요, G유닛의 막내 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럼미라는 곡은 미싱 유보다는 정말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고 강렬하고 좀 더 저돌적인 그런 음악입니다. 기존의 미싱 유가 좀 이제 거칠고 뭔가 터프한 남성의 그런 이미지였다면 이번 럼미는 강하고 세면서도 뭔가 섹시한 그런 분위기도 연출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문신이에요. 이게 진짜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. 토시인데 네, 토시입니다. 토시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고요. 저희 유진 언니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짧았고요. 저희 람 언니는 이렇게 앞머리에 또 하나의 머리가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싱뮤에서는 그냥 그저 강한 모습만 뭔가 보였다면 조금 귀여워진 컨셉이기도 한데 그래도 셉니다. 원래는 매 앨범마다 저희가 멤버가 바뀌는 걸로 되는데요. 이번에 미싱유 다음 럼미는 약간 아이 미싱유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저희들 세 명으로 한 번 더 가기로 한 거고요. 지금 저희 연습실에는 세 명의 연습생들이 더 있고요. 저희가 고정 멤버는 아직 아닌 것 같죠? 긴장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렇죠. 네, 유닛입니다 말 그대로. 빌보드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들, 저희 디유닛이 11월 7일 새로운 싱글로 싱글 럼미로 돌아왔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열심히 해서 저번에는 아이 미싱이보다 더 열심히 해서 이번에는 빌보드 코리아 차트에 꼭 올라가고 싶어요. 네, 꼭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지금까지 우리는 D-UNIT! 키워주세요! 시작! 사랑하게 될 거야 사랑하게 될 거야 아이고, 아이고.